Welcome to America Part 1. Let's talk about money. Let's go! (목소리) 제가 어디 쇼핑 갔었을 때 권사님 한 분을 모시고 갔었어요. 그랬더니 달러를 모르시고 하니까 큰돈만 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비디오를 만들게 된 겁니다. USA는 United States of America 총 50개 주를 합쳐서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단순히 America라고 해도 되지만 USA 그 뜻에는 United States of America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미국의 나이는 현재 2019년도 243살이겠지만 식민지 전 또 식민지 후 이렇게 나눠져요. 그래서 Life of Colonial Age와 Modern Day of America로 나눌 수 있습니다. 돈 이야기를 하려고 하니까 $1, $2 이런 달러빌에 이 페이스들이 공부를 할 수 있는 그런 머티리얼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Key of Seven Founding Fathers 식민지를 끝내고 독립을 하게끔 만들어낸 중요한 인물들이 있습니다. 어떤 곳에서는 10분이 중요하다, 어떤 곳에서는 7명이 중요하다 하지만 Key of Seven Founding Fathers 첫 번째, 조지 워싱턴, 존 애덤스, 알렉산더 해밀턴, 존 제이, 토머스 제퍼슨, 제임스 매디슨, 벤자민 프랭클린 이런 분들이 계시죠. 이분들이 돈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연관이 될 수 있을까요? 자, 지금부터 알아보겠습니다. 그것이 알고 싶다. 미국 달러. 자, 미국 달러는 사인이 S자에 하늘을 걷습니다. S. 자, 아시다시피 한국의 원. 는 W의 한 획을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긋죠. 재밌네요. 드디어 미국 1불짜리의 주인공은 미국의 초대 대통령이신 조지 워싱턴입니다. 미국의 국부라고 불리는 Father of our country, 그리고 첫 번째 미국의 대통령이십니다. 시민권 시험을 보시는 분들은 100문제 시험 문제 중에 두 문제가 조지 워싱턴에 대한 질문이 있습니다. Who is father of our country? George Washington. Who is first president of United States? George Washington. 이 두 중요한 둘 문제를 가지고 계신 주인공은 1불짜리의 주인공이신 조지 워싱턴입니다. 2불짜리 지폐의 주인공은 토머스 제퍼슨입니다. 그는 독립선언문을 작성했습니다. 미국에서 세 번째 대통령이 되신 분인데 시민권 시험 문제 한 문제 중 Who wrote the Declaration of Independence? 토머스 제퍼슨이 답입니다. 재밌는 사실은 2불짜리 지폐는 행운을 상징하는 지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누군가한테 선물을 줄 때 빈 지갑을 선물할 때 넣어주는 지폐이기도 하고요. Good luck의 상징입니다. 토머스 제퍼슨은 역대 대통령 중 가장 많은 노예들 거느리기도 했습니다. 노예를 600명이나 됐다고 합니다. 2불짜리 주인공 토머스 제퍼슨. 자, 그럼 5불짜리 지폐에는 누가 있을까요? 그분은 에이브러함 링컨이 5불짜리 지폐의 주인공이십니다. 에이브러함 링컨은 Civil War를 통해서 북군에 있었고 유니언에 속해 있었고
Free the slavery. Emancipation Proclamation을 통해서 Free the slave 하신 분이에요. 노예 해방을 선언하신 미국의 대통령, 16대 대통령이십니다. 참고로 Republican. 자, 그러면 10불짜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Face of $10는 Alexander Hamilton. Founding Father 중에 한 분이셨는데 대통령은 되신 적이 없어요. 하지만 첫 번째 대통령이신 조지 워싱턴을 옆에서 열심히 보좌하셨고, 그리고 미국에서 첫 번째 Secretary of Treasury, 돈을 만지시는 금고쟁이. 자, Secretary of Treasury였습니다. 10불짜리의 주인공은 알렉산더 해밀턴. 그것이 알고 싶다. 20불짜리 지폐를 알아보겠습니다. 20불짜리에는 앤드루 잭슨이 주인공입니다. 그는 미국의 7대 대통령이시고, Democratic Party에 속해 있었던, 민주당에 속해 있었던 분이십니다. 그는 장군이셨는데, War of 1812, 1800년도에 있는 전쟁 중 하나는 무엇입니까? 그 질문에 War of 1812가 있습니다. 답이 영국군과의 전쟁을 승리로 이끄신 장군이셨습니다. 20불짜리에는 앤드루. 자, 이제 두 장의 지폐만 남겨놨습니다. 50불짜리와 100불짜리. 50불짜리의 주인공은 Ulysses S. Grant. 미국의 18대 대통령을 지내셨고, 50불짜리의 주인공이신데 찾아보니 그는 남북전쟁을 통해서 남군을 전멸시킨 대통령의 주인공이십니다. 18대 대통령 그랜트. 그것이 알고 싶다. 미국 달러. 자, 지폐로서는 현재 유통되는 최고의 단위인 100불짜리 주인공은 벤자민 프랭클린입니다. 벤자민 프랭클린은 단지 2년만 교육을 받으신 분이라고 합니다. 아마 그는 천재였을 거예요. 그쵸? 천재. 8살 때 책을 쓴 저자이기도 합니다. 저자이고, 디플로맷, 외교관이셨고, 포스트마스터 제너럴, 우정국 최고 총재 자리를 지내셨고요. 인벤터, 악기도 만드셨고요. 또 제일 중요한 거는 언어 박사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는 English Phonics, 영어 발음을 또 만들기도 하셨습니다. 자, 100불짜리 주인공이신 벤자민 프랭클린. 그것이 알고 싶다. 미국 동전, 코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원 페니는 원 센트라고 해요. 원 니꼬, 5 센스 라고 합니다. One dime, 10센스라고 해요. Quarter, one quarter, 25센스라고 합니다. 페니 100개가 모여지면 Y가 I의 수로 바뀌면서 100 pennies equal to $1 입니다. 100페니는 1불에 가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5 nickel은 equal to 25 cents입니다. 자, quarter라는 뜻은요, 4분의 1입니다. 4 quarters equals $1. 다임은 10개가 모이면 $1입니다. 환율은 Currency Exchange Rate이라고 하고요.
원화 1,000원은 현재 84센트 정도라고 합니다. 트레이딩을 통해서, 무역을 통해서 수출을 하기도 하고 수입을 하기도 합니다. 수출은 export, EX가 붙으면 없앤다는 뜻이고 out 한다는 뜻이거든요. 수출, export. 그 반대로 수입은 import라고 해요. 미국 초등학교 3학년 정도의 산수 문제는 What is 35 cents last 20 cents? 답이 뭘까요, 여러분? 답은 15 cents. 자, one dime 하고 one nickel로 15 cents를 만들 수 있죠. 그리고 What is the total of 20 cents and 70 cents? less의 반대말 and 여기는 add 더한다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첫 번째 문제는 빼기 subtract라는 뜻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20센트 더하기 70센트는 90센스 90전이 되겠습니다. 오늘 돈을 배웠어요. 그래서 초등학교 3학년의 수학은 풀수 있다. 지금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보고TV는 미국 생활에 도움을 드리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기를 바라면서 안녕히 계세요.